4조 이름풀이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양력으로 1972년 9월 2일생입니다. 음력으로 1972년 7월 25일 자시로 했는데 037분 밤 새벽 무자시예요. 그래서 사주는 임자연에 무신월에 병신일에 자시라면 무자시입니다. 시간은 그 제가 그냥 예측한 거고 사주의 수가 사주상의 수가 세 개로 나와요. 자시면은 그리고 금은 두 개, 토가 하나예요. 토가 두 개입니다. 토가 두 개고 하는 하나예요. 그리고 이 사주는 태어난 선청 기운에서 목의 목 나무가 없어요. 목의 기운이 없고 하의 기운이 약합니다. 따라서 후총 기운인 이름에서 목을 자운오행으로 하는 한자를 선택하여 1차적으로 부족한 기운을 보강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그 사주에는 하, 토, 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주는 나무나 불, 목화가 있는 이름을 선택해야 돼요. 김건희 이 이름을 보면은 세금, 성, 김, 기하다, 김이에요. 뜻이, 김자 뜻이. 그리고 근은 세울 근, 일으키다 근. 그리고 희자는 발할 희, 희망 희자입니다. 한자 획수는 김자는 8회, 근자는 9회, 희자는 7회. 획수 음량은 음양 양. 그리고 자운오형은 금목 목. 발음오형은 목목 토예요. 그리고 수리오형 풀이는 초년운이 16, 14획인데 등만격 기라고 장년운 17획. 강금격 기랍니다. 중년운은 15획 통수격 길 대길이요. 말년운 24획 입신격 길. 이름 획수가 굉장히 대길난 획수예요. 그 이름 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름 획수가 굉장히 대길난 획수입니다. 초년부터 말년까지 이름 한글 이름 발음 오형 분석 매우 나쁨으로 나옵니다. 한글 이름의 발음 오형 조합을 분석해 보면 성씨 오형과 이름의 첫 글자 오형 목은 서로 상비 관계이며 이름의 첫 글자 오형 목과 이름의 끝 글자 오형 토는 서로 상극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하길 아래 하자의 길 길하지 못하는 조합에 해당되고 각각의 이름자가 서로 조화롭지 못하고 발음의 기운도 순조롭지 않아 이름에서 활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다른 한글 이름을 선택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한글 발음 오형은 좋지가 않은 걸로 나옵니다. 한자 이름 획수 음량 분석 조음 이름 한자 획수의 음량 조화가 1대1의 비율로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 이름 한자의 획수 선택이 잘된 경우라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음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름의 수리 사격 분석 매우 조음 이름에서 1세에서 20세 원격에 해당하는 초년운과 21세, 40세 형격에 해당하는 장년운, 그리고 41세, 60세 이격에 해당하는 중년운과 61세에서 이후 정격에 해당하는 말년운이 전부 좋은 운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는 이름 한자의 획수 조합이 매우 좋은 조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합은 제가 예지하기로는 대운이 좋으면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대운이 나쁘면은 한글 이름 발음이 안 좋기 때문에 운이 안 좋으면 굉장히 고생할 수 있는 그런 이름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이름 풀이는 중길, 중길로 납니다. 그리고 이 이름 풀이는 대운이 좋을 때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운이 안 좋으면은 고생할 수 있는 이름이요. 그리고 한자 이름 자운오형 분석 좋음 타고난 선천 기운인 사주 분석 결과 기하에 필요한 오행 기운은 목입니다. 후천 기운인 이름 한자 즉 자운오행에서 필요한 목의 기운을 보강하고 있으므로 선천 기운과 후천 기운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자 이름 자운오영은 저음으로 나옵니다. 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간특성, 사주 일간특성입니다. 본인은 물상적 상징으로 하늘의 태양과 같습니다. 성품의 기본 특징으로는 지도자, 책임자, 우두머리, 정신적 지도자의 자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본 성향은 현실지향적이고 명예심이 높으며 활발하고 쾌활하며 적극적이고 추진력이 뛰어납니다. 직업이 저성 분야로는 예술, 방송, 종교, 심리, 철학 등이 본인을 타고난 기질과 잘 맞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술계통에, 문화계통에 굉장히 좋은 사주와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점수가 한 70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예지하기로는. 그런데 그 이름이 수리오행이 굉장히 좋아요. 초년, 장년, 중년, 말년, 뭐 초년은 등망격, 장년은 강경급격, 중년은 통수격이에요. 지금 아직 60세가 안 됐죠. 그래서 중년은 40세부터 60세까지 통수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부인이 되었는데 60세 말년은 24세 입신격이에요. 그런데 이름 횟수가 전체적으로 좋은데 한글 발음이 좋지가 않아요. 그럼 이것은 한글 이름 발음은 목목토입니다. 그 희자 이름 성과 이름 첫자하고 끝끝자를 극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런 구조는 좋지가 않은데 대운이 좋으니까 좋은데 만약에 뭐 70세, 80세 이래 되면 70세 경 대운이 조금 하세요. 그래서 그때 가서는 조금 운세가 보통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대운상으로. 그런데 60세까지는 굉장히 좋은 대운이에요. 그래서 영부인으로서 크게 부귀할 수 있는 이런 대운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한 70점 정도, 75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주의 시주가 이제 정확하지가 않은데, 뭐, 이 사주는 병신일주가 신자진 수구 삼합이 되어 있고, 식신이 편재를 생하고, 편재가 관성을 생하고, 신자진 수구 편강 삼합국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 편강격인데, 여장부인데, 이 사주는 뭐, 이런 갈록이 대길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크게, 정관 대운에 도와 있기 때문에 10년간 최고 대운을 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름과 사주가 대길한 그런 이름풀이가 되겠습니다.